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아저씨입니다. 앞에 자동차 광고 전단지 보이시나요? 오늘 저희 집에 온 전단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왼쪽 위편을 보시면요. Up to 30% off 써 있죠? 왼쪽 위편이요. 영어로는 at the top left. 뭐라고요? At the top left. 보시면요. Up to 30% off. Up to 까지. 30%까지 off 하면 할인, 세일해 준대요. Chevrolet Clearance. Chevrolet라고 하죠. 우린 Chevrolet Clearance. 여러분, Clearance는요, 창고 대방출 세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위편을 보시면요. At the top right. 뭐라고요? At the top right. 보시면요. New 2018 Chevrolets as low as $40 per week.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18년 새해 쉐보레 자동차들을요. As low as 적게는 $40 per week. 일주일에 40불만 내고 2018년 새 쉐보레 자동차 타실 수 있대요. Canada's largest clearance event. 캐나다에서 가장 큰 창고 대방출 이벤트랍니다. Now in Winnipeg. 이제 이 창고 대방출 세일을 위니펙에서 한다는 거예요. October the 9th to 31st, 2018. 2018년 10월 9일에서 31일까지 한답니다. Chevrolet Clearance.ca 웹사이트 주소 나왔고요. Limited new 2018 vehicles remain. Limit 하면 제한, 제약. Limited 하면 제한된. 2018년 신형. Vehicles 하면 원래 차량, 탈 것. 여기서 뭐 차량, 자동차죠? 자동차들이 remain, 남아있대요. 즉, 많은 수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별로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래요? Claim your vehicle today. Claim 하면 여러분 공식적으로 내 거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즉, Claim your vehicle today 하면 오늘 와서 차량 계약하시고 구매하시라는 거죠?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아저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